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촌스럽고 오래된 듯해 보였던 패션은 다시 유행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레트로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 영상이나 음악을 보고 들으며 그때를 추억하기도 하며 새로운 소스와 믹스하여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이나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새어나오는 잡음이나 라디오 소음을 연상시키는 로우파이 사운드는 듣는 이에게 묘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바야흐로 레트로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50, 60년 전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페달들은 필수 구입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베스트 로우파이 페달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탈렌 브리드의 에폭프리, 헝그리 로봇의 워드 앤 클리프 디럭스, 젠 페달스의 레트로 바이브 마크 2, 따뜻한 질감과 아름다운 소음으로 연주자와 청자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는 다양한 로우파이 페달의 매력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이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이 팩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극찬에 맞지 않았던 TC 일렉트로닉의 준 60 최고죠. 약간 이 좀 더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해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로서 딱 품절이 됐더라고요.
저도 그 주변에 선물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너무 좋아했고 그거를 받았을 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그쵸. 그 받은 아티스트가 굉장히 기분 좋을 그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꺼내 썼을 때 왜냐면 워낙 유니크한 소리가 나니까 뭐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세 대의 이펙터를 물려서 은총 씨께서 참 뭐랄까 감미로운 로우파이 사운드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펙터 타임즈를 시청을 하시던 분들 중에 가운데 있는 헝그리 로봇의 워든클리프 디럭스 모델을 리뷰를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연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잡음이 끼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잡음을 만들어내는 로우파이한 이펙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다양한 음악 장르들 요즘에 이제 장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지긴 했지만 그죠. 정말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이 기본적으로 묻어있는 이 레트로 혹은 뉴트로 이 저희가 이제 느끼는 이 복고의 감성을 최신식 현대 사운드와 믹스시켜서 다양한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유튜브에 있는 이 음악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들어라 아니면 일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 같은 경우에 이 로우파이 사운드 음악들을 모아놓은 샌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들어보셔도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공연장에서 이 워든클리프 같은 경우를 싹 틀어놓고 감미롭게 아 그죠? 장난 아닐걸요? 이 뭐 이렇게 공간계랑 살짝 묻혀가지고 이 촉촉하게 만들고 이 마치 레코드판이 튀는 듯한 이렇게 툭 척 이렇게 조그만한 소음들을 섞어가면서 인트로를 빡 때려준다. 그러면은 거기 앉아 있는 모든 관객들이 뭔가 이제 자신만의 추억이 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요즘 이 트렌드와 잘 맞물리는 주제다 생각해서 정해본 주제였고 이 특집을 준비를 해봤는데 은총 씨가 오늘 세대의 이 로우파이한 이펙터들을 다뤄보셨습니다.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사실 지금 젠페달스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잘 아시죠? 잘 아실 것 같고. 바이브 코러스로 그냥 좋은 페달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뭐 로우파이를 떠나서 그냥 너무 좋은 페달이고 뭐 퍼즈랑 물렸을 때 궁합도 굉장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코러스 톤이라든가 바이브 톤도 너무 훌륭하고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좋은 프리입니다. 맞습니다. 되게 좋은 프리인데 사실은 조금 더 그래도 좀 그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맛에 좀 붙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현피진님께서 고민하셔서 맞습니다. 부르신 맞습니다. 거고요. 사실 이번 사운드 특집의 특집의 핵심은 이제 헝그리 로봇가 되겠죠. 뭐 굳이 아까 PD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 거에 말해서 저희가 계속 뭐 복고풍 레트로 쪽 하는데 그냥 뉴트로라고 칭할게요. 모든 전 장르를 그러니까 락이든 뭐 팝이든 뭐 소울이든 요즘 확실히 그런 사운드가 맞습니다. 유행이고요. 그러니까 기타 사운드 같은 경우도 정리되지 않은 듯한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예전처럼 굉장히 좋은 이런 디지털 장비로 이제 기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강한 음압으로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정제돼 있지 않는 그냥 공간에서 정말 울리는 듯한 정말 뭐 재즈바 같은 데서 녹음을 했는 듯한 아니면은 그 오래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한 듯한 아니면 일부러 되게 짧은 리버브 소리를 얻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녹음을 한 듯한 그 예전에 외국에서 하던 방식들 있죠. 그런 사운드들이 많이 찾아보기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이즈라는 개념도 이제 음악의 소스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요즘엔 조금 더 찾아보기 쉬워졌고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 음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보이 파블로 같은 그 요즘 굉장히 핫한 친구인데 뭐 이미 이런 장르 한국에도 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 파블로 같은 음악 들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고 조금 더 이제 미국적이고 흑인 쪽으로 간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크리스티안 쿠리아 같은 뮤지션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브루노 메이저 같은 이제 재즈 기타리스트 이제 기반 사운드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존 팬더 그 진짜 그 팬더 기타 할 때 존 팬더인데 이런 식으로 뮤지션들 한번 음악 하면 요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실 거고 뭐 물론 지금 제가 오늘 들려드린 건 좀 약간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톤에서 나오는 그 감성 그 기조 따뜻함 따뜻하다 못해 그
왜그 요즘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마저 음악에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페달, 그런 사운드 핵심이 오늘은 헝그리로 보였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두 페달들은 그냥 사실은 그냥 좋은 페달이고, 뭐 그냥 장르 사실 상관없이 다 쓰시면 되는데, 이런 그 사운드의 컨셉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하는 거랑 모르고 접하는 거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사운드를 잘 보시고, 내가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좀 이런 거 같은데 하면은 요런 조합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그뭐그 외에 약간 좀더 레트로스러운 풍의 이펙터도 같이 구매하시면은 좀더 유니크한 사운드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참이 재밌죠. 뭐냐면은 이 로우파이 시대 때는 계속해서 하이파이를 향해 달려갔고, 맞습니다. 하이파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로우파이를 또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 뻔한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음원에서 처음에 이 마치 이 레코드판에서 재생이 되는 듯하다 갑자기 싹 바뀌면서 하이파이로 넘어가면은 그 짧은 시간, 몇초 사이에 이 다양한 시대를 듣는 사람이 경험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이펙터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간이었고요. 저도 이제 촉촉하게 젖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